특선 유림을 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 여러분들의 달팽이관이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기호강을 하실 두 분인데, 아, 정말 완벽한 아티스트 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가슴을 후벼 파는 미친 목소리 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린이에요, 린. 아, 그리고 이분도 오셨죠. 차트를 씹어먹는 남자 크러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차심남이요. 차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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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씨가 6월에 우리 제주 특집할 때 네. 그때 와줬어요. 맞아요. 이정 씨, 뭐 강산의 형님. 맞았습니다. DJ가 김민경 씨 할 때 네. 와주셔갖고 라이브도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 그때. 네,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또 컬투 쇼를 봐가지고 너무 그렇네. 행복했어요. 바다 보면서 그때 이렇게 네, 곳곳에 바다가 좋았죠. 보이면서 이 스튜디오는 4년 만에 와주셨네. 어? 오랜만에 그랬어요. 아, 저 어. 너무 떨려요. 그래서 진짜요? 네. 웬열? 관객분들도 모시고 하니까. 맞아,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러쉬는 작년에 러시아어 발매하자마자 또 아, 네, 너무 맞습니다. 고마웠어요. 송꼬매 그때 네, 오셨었고 네. 오늘이 진짜 특별한 게 오늘 신곡 발매 전에 미리 와 오, 6시에 발매인데 오늘 오후 6시에 앨범이 발매됩니다. 근데 오늘 라이브로 선공개를 좀 어, 네, 선공개를 우리 아직 노래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러시아어 때처럼 약간의 볼거리도 좀 있을까요? 볼거리가 있죠, 있죠. 아~ 있는 노래입니다. 네. 오늘 볼거리 들을 거리만 합니까? 볼거리도 합니까? 어, 들을 거리 볼거리 다. 여호! 기대된다. 볼들 거리 렛츠 고. 예, 예, 엄청 기대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템포가 있는 노래에 좀 많이 이렇게 꽂히셨나 봐요. 꽂혔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 템포가 있는 노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춤을 좀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몰랐어 나는. 아, 춤 진짜 잘 추고 사실 아니, 너무 잘 춰요. 아까 리허설 할 때 보통 이제 광고 나간 동안 잠깐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노래만 부르는데 우리 크러쉬 씨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뒤집어 놓으셨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고 아, 뭔가 기대가 됩니다. 이 뭔가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아주 멋있어. 공개 방송에 그러니까 아까 린 씨도 리허설하러 딱 왔다가 놀랐죠. 깜짝 네. 오, 오 이렇게 놀라시고 있어서 수섭 씨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장 MC 김석 씨가 네. 린 씨랑은 조금 약간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아, 제가 얼미 부부라는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부부랑 친분이 있는데 석이 씨랑 그 남자분 그 남편분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노래방에 갔었어요. 실례. 아~ 우리 그 얼미 부부의 남편이 현장 MC 컬투쇼를 꽤 맞아요, 오래 했어요. 맞아요.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했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네. 석 씨가 하고 있는데 노래 잘해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 노래한 게. 저도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귀여워요 석이는. 듣기로는 우리 석이 씨가 마이크를 전혀 주지 않고 본인 혼자 계속 열창을 좀 했다고. 네, 저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와, 네. 네, 오늘 두 분 크러쉬랑 린이랑 좀 친분이 좀 원래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전혀. 방송국에서 한번 뵀죠.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오, 네. 이렇게 못 보기도 쉽지 않은데. 네, 제가 막 많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그래서 제가 말 시켰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제가 TMI이긴 한데 변성기가 오기 전에 초등학교 네. 때 선배님 노래만 노래방에서 주구장창. 진짜? 어떤 노래요? 너무 팬이어가지고 되게 미성이고 톤이 높았었나 보구나. 아, 네네 변성기 오기 전에. 아, 변성기 오기 전에. 근데 어떤 네. 노래를 좀 즐겨? 사랑했잖아. 아, 역시. 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 너무 잘해.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얼마 좋아하는 나. 이 노래 가지실래요? 아. 가지실래요? 너무 좋아하는. 너무 잘한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영광입니다. 자, 이제는 변성기가 온 크러쉬가 가성으로 더 영광인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서로 눈을 마주 보고 우리 린 씨가 그 노래를 좀 불러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야. 나 되게 떨린다. 아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진짜. 아니 야. 사실 린 씨가 항상 콜라보하고 네. 싶은 뮤지션을 늘 네. 크러쉬를 꼽았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꼽았다는 걸? 오, 저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 뭐 어때요? 인터뷰할 때 많이 말하고 다녀요.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우리 크러쉬가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편곡도 잘한다면서 정말 여러 번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 콜. 아, 러브. 자, 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콜. 아, 받아야죠. 받아요. 네, 무조건, 무조건. 너무 신난다. 네. 그 콜라보 무대는 컬투쇼에서.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성사가 여기서 됐으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린 씨가 오랜만에 네. 신곡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제목부터 네. 너무 예쁜데 내 마음은 빛을 닮아. 아~ 네. 어떤 노래예요? 발라드 곡이고요. 그리고 그간 뭐 제게서 들어볼 수 없었던 그냥 되게 평온하고 뭔가 그런 스케일 같은 거 많이 안 쓰고 플랫하게 노래 부른 그런 곡이에요. 와, 사랑이 막 가득 담겨 있는 노래입니까? 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제가 이 노래 영어 제목을 요즘 외국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영어 제목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ouse of Light라고 지었는데 등대의 마음으로 House of Light. 불렀어요. 네, 뭔가 배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 묵직한 그런 어떤 등대의 마음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린의 발라드는 진짜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만 이런 사랑을 닮은 노래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린만의 발라드? 린발이라 그러죠? 어디서? 발 올릴 뻔했어 지금. 어디서 보통 그렇게 린발 이렇게 보통 린발이라고 부르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우리 린발 라이브를 뭐 바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가을 타시는 분들 이 쓸쓸한 가을 날씨 아예 그 사랑스러운 린의 노래를 들으면 훨씬 더 뭔가 이거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오늘 오후가 아주 사랑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 이 계절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소 옷하게 앉아갖고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갈까요? 네. 준비됐나요? 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빛을 닮아. 작은 틈새로 새어 나가길 바래요. 어쩌다 이리 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어두운 하늘 가득한 구름 사이 작은 틈으로 그댈 밝힐 거예요. 그때도 날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야. 너무 예쁜 노래다. 어, 근데 와. 그리고 아 뭔가 나께서 또 이렇게 와. 지금 지금 여러분 라이브로 들으신 겁니다. 마치 저기 조명이 켜지고 앉아서 보면대를 그냥 읊조리면서 노래 부르는데 뭔가 좀 녹음실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더 순간 딱 공기가 바뀌면서 와. 그나저나 이제 지금 노래 하시기 전에 린 씨가 이번 노래는 좀 플랫하게 예, 스킬 없이 좀 불러보겠다. 네. 어, 스킬 없지 않았어요? 어, 죄송한데 그 후미에, 후미에 스킬 폭발했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서두에 조금 아, 네. 못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약간 후려봤어요. 아 스킬 후리셨구나. 아 전문 용어 쓰셨어요. 예. 예. 당황해서 예. 전문 용어가 막 예. 튀어나오네요. 아 세상에. 아니, 어떻게 들으셨어요? 완전 저 팬이시니까 또. 아 저는 약간 울컥했어요. 오. 진짜 진심으로. 아, 왜냐면 너무 고맙습니다. 뭔가 이 등대 아까 등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뭔가 이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어 그냥 그 등대 항상 외롭게 혼자 홀로 이렇게 서가지고 빛을 밝히잖아요. 뭔가 이 노래로서 뭔가 많은 사람들의 빛을 밝혀주셨어요. 어떡해. 와, 꿈보다 해몽이다 정말.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크러쉬 씨 마음도 좀 후린 것 같아요. 후렸어요. 정확하게. 세상에 진짜. 네. 야 새어나간 내 마음에 그대 눈부셨나요. 네. 야 가사 너무 잘 썼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헨이라는 분하고 같이 헨. 작업했는데요. 예. 네 이분의 감성을 너무 사랑해요. 아 이재영 씨 림만 부를 수 있는 이기주의 발라드. 이발이죠. 네. 림발 이발. 이발. 오오삼이님. 네. 린 씨 노래는 저주파 같아요. 온몸의 세포들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마술 같은 목소리에 행복합니다. 되게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오네요. 그래요. 아, 자 이제 크러쉬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4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에요. 네. 타이틀곡이 무려 4개나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와. 왜냐면 19곡 들었어요. 앨범에 19곡을 많이 꾹꾹 눌러 담았네요. 네, 정말 뼈를 갈았습니다. 갈아 넣었습니다. 와, 다 빨리 네 곡 다 홍보 빨리 하세요. 일단은 그 메인 타이틀곡인 흠칫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흠칫. 그리고, 네, 그리고 미워라는 노래가 있고, 그다음 이지피지라는 노래가 있고, 그다음 Man Like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타이틀곡으로 미는 곡은 흠칫이라는 곡입니다. 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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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2023년에 19곡 정규 앨범을 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큰 용기와 여러 가지 진짜 음악적인 것들이 샘솟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돈도 좀 뒷받침 돼야 되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와, 네. 흠칫. 흠칫은 어떤 곡이에요? 흠칫은 굉장히 제가 이제 작년에 러시아워라는 노래로 좀 되게 펑키한 노래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이번에는 조금 더 팝적인 성향이 좀 더 이제 지배적인 노래고 거기에 이제 펑키한 그루브도 있고 뭐 힙합적인 요소도 있고 되게 많은 그런 장르들의 영향을 받은 좀 2000년대 초반의 그런 팝적인 음악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은 노래입니다. 네. 기대된다. 아 사실 크러쉬 씨가 이번에 또 앨범 나오기 전에 놀토 나오셔가지고 아 맞아요 곡을 맞아요. 미리 한번 들어봤었는데 아 진짜? 예, 그 춤이 저는 네. 곡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러시아어 때보다 한 단계 더 좀 뭐랄까 아 그래요?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저는 뭐 추말못이라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좀 각기의 형태라던가 아 각기? 예, 몸에 좀 이렇게 각기의 형태 꺾는 느낌들이 좀 진화가 된 것 같은데 뭐 본인은 좀 약간 어떻게 느끼시나요?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제가 뭐 막 그렇게 그랬나요? 아, 왜냐면은 사실 네. 러시아어 때도 원래 크러쉬 씨가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보고 이게 춤을 이렇게 잘 추는지 몰랐다라는 반응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자신감을 얻어 이번에 좀 더 어려운 춤으로 준비한 게 아닌가. 아니 그 제가 뭐 막 춤 욕심이 막 있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 콘서트를 연말에 해요. 근데 콘서트에서도 또 아무래도 이런 좀 댄서블한 좀 신나는 노래에서 그냥 노래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려야 관객분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하세요. 예. 자.
자, 선공개 여러분, 정식 발매 전에 흠칫. 네. 네. 너무 19곡을 꽁꽁 눌러 담은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너무 특별한 날이죠. 얘도 조금 MR 볼륨을 키울 수 있어요. 여기요. 아, 현장에 MR 볼륨 키울 수 있을 만큼만 키워 주십시오. 네. 네. 우리 크러쉬 씨가 계속 현장 분위기를 계속 살피더라고요. 다 챙기네요. 네,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프로페셔널. 자, 보는 라디오 지금 안 켜신 분들 빨리 켜보십시오. 오늘 춤까지 추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니까.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흠칫. 예, sir. 예, sir. One day go. Let's go.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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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이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Yeah. Let's go. All my ladies, where you at? From the make it louder. Yeah. Somebody 근질근질해 좀 내게 와도. Yeah. Yeah. And the night 내 몸은 마비된 듯. No more like in no time. It's so mine. No going. 썰었어요. 와. 무대를 찢었고 노래를 또 우리 귀를 찢었고. 네. 양말 안 찢어졌어요? 맨발 투혼으로 양말이 까매졌다라는 문자들이 왔는데. 예. 아, 진짜 너무 웃긴 게 제가 계속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우리 린 누나가 옆에서 왜 사람이 진짜로 그 리액션을 못 참으면 새어 나오는 리액션 있잖아. 아, 멋있다. 한 8번을 좀 알았어요. 알아. 잘한다. 멋있다. 계속. 야, 두 분 다 컬투쇼를 후렸네. 후렸어. 아, 상총필 씨가 크러쉬님 신발을 벗는 순간 세리박 누나가 양말을 벗을 때 그 느꼈던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바지 걱정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바지 커가지고. 네, 다행히 벨트를 하고 있어서. 아유. 네. 괜찮습니다. 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진짜. 옷에 관심이 많아. 네. 어떻게 아니, 들으셨어요 우리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듣거든요 크러쉬 씨 목소리를.
너무 멋있다. 근데 리듬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지. 이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멈친데 제가 막 춤추게 되는 그런 거. 이게 가수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즐기는. 멋있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첫 곡의 신곡의 첫 라이브죠 이게. 첫 라이브였습니다. 와. 첫 라이브인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미 몇 년 해온 노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혹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흠씨 챌린지는 어느 부분이에요? 막 이렇게 귀엽게 하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니, 난 이건 줄 알았어. 거기도 맞아요, 좋아. 맞아요. 콕 집어. 태균이 형이 콕 집어 계속 곡을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나 보다. 아침 제조처럼 계속.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고생 진짜 19곡이나 되니까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네. 그래서 한번 원래는 4월 달에 앨범을 내려고 했었다가 그때 조금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왜 어디 안 좋아요? 이석증이 좀 생겨서. 그게 진짜 힘든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활동을 좀 중단을 하고 그러고 좀 다시 담금질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까? 네, 지금은 너무 건강합니다. 아유,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이고. 이게 최고야. 보시다시피. 그러네. 아픈 사람이 출 수 있는 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태리 씨께서 크러쉬 씨 편의점 아르바이트 재미 있었나요? 이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셨죠? 아, 네. 얼마 전에 그 제가 GS25 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GS25에서 저의 그 신곡 새 앨범 미리 듣기 여기서 회사 얘기 땡S25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미 뭐 아주 확실하게 두 번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콜라보였네요. 우리 뭐 그 회사랑 컬처 나가서 두 번 얘기하기로 뭐 계약이 돼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미션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 미션 성공. S25에서 저의 그 신곡 새 앨범 미리 듣기 이제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약간 1일 아르바이트를 좀 어느 지점을 정하는 걸 어떻게 정했어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S25 지점에서 저의 신곡 미리 듣기 QR로 이제 들을 수 있었고요. 네. 본인이 가서 알바한 데는 어디예요? 저는 건대점 가가지고 건대점. 와 진짜 놀라셨겠다. 저는 일단 4부로 먼저 넘어갈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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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4부의 문 엽니다. 린 크러쉬와 함께 4부의 문이 열렸고요. 네. 두 번이나 정확하게 편의점 브랜드를 말씀해 주신 크러쉬 덕분에 문자가 하나 왔네요. 네, 4757님께서 여기 땡S25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점주님이. 예. 점주님. 아이고. 아, 우리 크러쉬가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아, 점주님. 마치 지령 받은 듯이. 이번이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예. 김태우 씨께서 아, 크러쉬 미용실 어디 다녀요? 크러쉬 머리 따라했다가 저는 잔디 인형이 됐어요. 아이고. 저 네, 저는 압구정에 아, 여기. 지령 받았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압구정에 뭐 땡을 좀 몇 개 집어넣어요. 아, 땡드 네, 미용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땡드 미용실. 땡드 미용실입니다. 네, 네. 아, 이 머리 스타일이 뒤쪽이 하이라이트예요. 약간 이렇게 딱. 아, 이게 야, 일단은 머리가 자꾸 두상이 예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 숱도 많아야 저딴 식으로 나와. 죄송합니다. 머리 색깔 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압구정 땡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땡드. 땡드. 영식 자체 이름이 땡드도 어울리네요. 땡드. 땡드. 1366 한혜님하고 린님이 같이 부르신 러브 이 노래 좀 불러주세요. 와. OST 제목이. 이거 너도 인간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너도 인간인이. 네, 서강준 씨가 나왔던 드라마. 맞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가
어디 해외에서 막 터졌다면서요? 엄청 인기가 많아요 해외에서. 맞아 외국에서 엄청 인기가 네,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랑 하네 씨가 약간 쏠쏠했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특별한 게 이 곡을 아마 그 틴탑에 창조군이 네. 곡을 썼었을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이게 가창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누나 기억나세요? 네. 저도 기억나는데. 아 진짜? 그래 한번 해보자.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게 길다 근데. 어떻게 같이 나오는 부분만 좀 한번 뭐. 후렴 부분. 우리가 철저히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네 내외했거든요. 철저히 따로따로. 녹음실에서 만나지도 않았지. 네. 거기서부터 누나 불러주시면. 이게 저희가 한 번도 라이브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다음에 연습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러브 너를 품에 안고 입만 러브 너를 품에 안고 입 맞추고 싶어 너와 oh every day every time with you far away away 아주 멀리. 뭐야 제대로 해야지. 왜 우리 한 해 잘하는데 왜 그래. 아, 그래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제일 잘했는데. 아, 그래. 아 얘는 지 노래 할 때만 얼굴이 빨개져. 아 너무 오랜만이라. 아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남창희 화이팅이라뇨. 남창희 화이팅 뭐야? 남창희 화이팅 말씀을. 무슨 일이야? 딱 고요해질 때 딱 해가지고 또 갑자기. 아 제가 다음에 좀 연습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린 언니 이번 주에 콘서트 하지 않으시나요? 언니 콘서트 파이팅이요. 강리현 씨가 보내셨는데. 네. 콘서트 이제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아 11월 18일 19일에 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예, 네. 우리 땡땡 아트홀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부산에서도 하니까요. 와. 혹시 관심 있으시면 놀러 오세요. 와. 린도 공연에 팬들을 위해서 춤을 춥니까? 아우 저는 그런 거는 옛날에 끊었어요. 해본 적도 있는데 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 팬들이. 아, 네. 그러면 콘서트에 오면은 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 약간의 스포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노래를 되게 많이 부르는 편이고요. 관객들하고 그래. 소통도 많이 하는 편이고 마냥 발라드라고 좀 지루하지만은 않게 꾸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또 워낙에 또 말을 맛있게 잘하니까 린이 그죠. 사실 그게 알짜배기죠. 노래 많이 하고 말 많이 하고 하는 게. 한혜 씨가 러브를 부르러 이 노래 부르러 뭐 OST를 콘서트 게스트 갑니까? 아, 누나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죠. 그리고 제가 또 뭐 부산 콘서트도 갈 수 있죠. 제가 부산 태생이기 부산 때문에. 와, 집에 들리면서 한번. 예, 아 불러만 주시면 저는 나야 되겠다. 네. 우리 게스트는 진짜 안 나와요? 게스트 뭐 우리 한혜 씨나 크러쉬 같은 멋진 가수분들이 나와주시면 제가 뭐 지금 섭외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너무 좋겠지만 그냥 어떤 흐름이 깨지는 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인기 많으신 분들이 왔다 가시면 제가 다음 무대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오롯이 혼자 하고 있는데요. 린 씨 다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혜 씨가 무대 올라가면 현장 아니, 정리라도 어떻게 제가. 네. 근데 제가 되게 다중이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수가 나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 궁금한 게 누나. 네. 그러면은 콘서트 안에서 보통 뭐. 네. 성시경 씨 콘서트 하면은 막 보통 여자분들이 막 많다 그러는데 네. 누나 연령이나 그래. 나이대는 어떻게 저도 있어요? 희한하게 여자 팬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제가 뭐 결혼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옛날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손수대기 같아가지고 그런가? 와. 남자 팬들은 많이 없고요. 남자끼리 오는 팬들은 없어요? 뭐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좀 특별한 경우 <기회가. 좋은> 우리 크러쉬도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아, 네, 어떻습니까 연령대가? 가고 싶다. 저는 여자 팬들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남자 팬분들도 많을 것 같아. 이렇게 되게 수줍게 계시긴 해요. 야, 형. 네. 그거 되게 용기 내서 하는 거다 그거. 그러니까 가수 성향 따라 좀 가잖아요 팬들도. 맞아. 네. 객석이 그렇게 형이라고 용기 내서 부르면 큰 개가 온 걸로 착각을 해. 형. 아 대형. 형. 아 대형 견조. 아 웃겨. 네. 우리 소블리님께서 작년에 남편과 크러쉬 콘서트 갔다 왔는데 진짜 볼거리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볼거리가 많아. 우와. 진짜 재밌대요. 제 친구가 진짜? 갔었는데. 아 진짜요? 네. 가야 되겠다 나도. 아니 그리 일단 가고 싶어도 티켓팅이 너무 빨리 끝납니다. 매진이 그래. 빨리 되니까. 네. 그래서 자 여러분 티켓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 안 있어서 12월 23, 24, 25일 잠실 실내에서 네, 콘서트 하니까 저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러 오세요. 크리스마스하고 크러쉬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그러니까. 크러쉬마스. 어, 네, 어, 크러쉬마스 맞아요. 어, 그래요? 오! 오! 잘 졌다, 잘 졌다. 이런. 선물 없나요? 크러쉬마스, 아, 대박나시고요. 아, 라이브 한 곡을 더해 주신답니다, 크러쉬가. 네, 맞습니다.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저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오늘 우리 린 선배님이, 누님이 네. 이제 어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노래 부르시니까 저는 분위기 띄우는 용으로 러시아워. 러시아워. 오, 러시아워. 야, 너무 좋아. 러시아워. 진짜 아 지금 부드러운 노래 너무 잘 부르시지만 맞아. 어, 이 신나는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오늘은 컬투쇼의 분위기를 제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오케이. Crush hour. Yeah, yeah, yeah. This is crush hour, baby. Let's go. Walking on the street, y'all. You in village, yes, Hangang street, y'all. Eat your water, Gina, what's on the get law? A clock, shun, a moke, shun, twig, a gale, mother, pico, pico. Good and jagged, much eat, y'all. Eat bit, tan, nigga, now, meet your cheek, y'all. A jag of silo, dang, dang, hugging, never cheek, y'all. This is crush, I will be, can I be, can I? We gotta celebrate, and on jiggy, key, my name. Yeah.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Everybody hands up, let's go. 그러니까 너네 힘이 힘이 합질러, baby. 다시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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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ead there. 하나 둘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네 힘이 힘이 합질러, baby.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let's go. I'll be walking on the street, yeah. So super, so we talk about cheek, yeah. But all the gather need your breath up the feel, yeah. Inside this story, chicka chicka, I gotta get my that chico chico. We'll be the people, my traffic, keep on, we'll maja. On the meeting, feature, your trap, a whole lot of fixing. Now crush, I'll not get home without a cheek, chill, hey. Woo! Come and get it. Go. Hey. Hey, ladies, gentlemen.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네 heavy, heavy, hot, till the end.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게. 모두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get up. To the right, to the left, hey. And let me hear you say, oh yeah. Oh yeah. Say, oh yeah. Oh yeah. Say, oh yeah. Oh yeah. Everybody make some noise. This is crush, oh, crush, oh, crush, oh. This is crush, oh, crush, oh, crush, oh. And give it to me,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아. 멋있다. 너무 신나.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서 좋겠다. 형. 감사합니다. 진짜 현장을 뒤집어 놨네요. 아, 멋있어 멋있어. 저는 너무 놀랐던 게 2절 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춤을 준비하느라고 마이크를 잠깐 놓는데 저기 마이크가 쌓아져 있는데 마이크를 놓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을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되찾고 그렇죠. 되찾더니 되게 잘 찾았어. 여유가 뭐 여유가. 야. 네. 와, 이게 하도 이제 무대를 많이 했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좀 너무 즐기고 재밌게 이거 또 처음 러시아 와서 홍보하러 왔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아, 그렇죠. 그때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이제 또 1년 정도가 지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또 무대에 서고 하다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정혜영 님께서도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콘서트 같아요. 격조 있다. 예. 아 있다 있다. 콘서트예요 정혜영 씨. 예. 자 415 하나님께서는 와 이분 나이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형 크러쉬 형 저 79예요. 형 만나러 잠실 갈게요. 아 아이고 일은 아홉 세예요? 79라고 하시. 아 79년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79년생이라고. 아, 아무래도. 누나 아무래도 아니 79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어르신들. 형. 아무래도 형 소리는 쉽게 안 나올 거예요. 형. 4515님 우리 네. 크러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4515님께서 크러쉬님 강아지 산책 멤버에 저희 이모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저희 사는 곳에 그 강아지 모임이 있어가지고 산책할 때 모이는 산책하는 모임이 산책 모임이 봤어요. 있어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모님도 이번에 콘서트에 다 초대해주셨다고 지금. 아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진짜. 벌써 이제 7년 정도 아니, 산책을 같은 시간에 해요? 네. 아 그래요. 시간을 정해. 친구들 만나서 좋아하겠다 강아지들이.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모님들 얼마나 좋으실까? 뭔가 잘난 조카 같기도 하고 아들들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 오. 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산책하는 걸 첫 만날 때 이제 그 어머님들이 아유 저 집 아들은 참 아들내미가 강아지 산책도 잘하고 제 부모님들 너무 부럽다 이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사는 거를 알고 가수인지는 모르고 이제 제가 가수 처음에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대요. 뭐 자랑하는 거 지금? 아니 본인 입으로? 7년 전에 7년 전에 애기 같았지. 네. 와 그랬구나. 아 근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화장 안 하고 또 모자 쓰고 이러면은 그쵸? 피부가 너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아. 그 이모가 공연을 오셨다 가신 거죠 한 번? 네네네네네. 그 반응 뒤로는 더 반응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되게 대하는 게. 네네네. 야. 그냥 되게 어머니 저 반찬도 해주시고. 어 진짜. 네. 그래서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자 그런 뭐 네, 우리, 커뮤니티가 있네요. 자 우리 크러쉬가 또 그 손흥민 씨하고 친하다는 게 또 유명해. 진짜로? 우리 소니랑 친해요? 네. 부럽다. 아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지금은 시즌 중이라 그리고 A매치도 있고 아. 제가 절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 그러고, 예. 방해하고 싶지 않아 연락이나 이렇게 톡이나 이런 거는 가끔 가끔 이렇게 잘 지내지 뭐 이렇게 예, 예. 네 시간이 정말 여유가 될 때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컬투쇼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 좀 해주면 저희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럴까 봐 지금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근데 제가 최근에 연락했을 때는 이번에 제 앨범 꼭 잘 들어달라고 제 앨범 제 노래들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지 뭐. 야 그 흠칫 노래 틀어놓고 드리블하는 모습 다 이렇게 다. 항상 나해도 좋네. 아 지금 목동에서 MH 훈련 때문에 황희찬 선수도 오고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십니다. 예예 예, 이 근처에 어서 훈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요? 나 시간 되면 이따가 뭐 저도 알았어, 같이. 전화할게. 전화할게. 우리 김태우 씨가. 가수 김태우 씨는 아니겠죠. 린 씨 톤이 나긋나긋하고 호응이 좋아서 심리학 공부하시면 잘하실 듯. 오은영 박사님 능가할 것 같아요. 아유, 저는 공부랑은 담을 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누나 말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전달할 때 나긋나긋하게. 서긋하고. 그리고 아내 기도 해요? 아요? 보통 아니죠. 다중이라니까요. 화낼 때 톤이 좀 올라가시는 편입니까? 이런 톤을 좀 유지하는 편입니까? 화낼 때 네. 조금 많이 간극이 커요. 아 진짜? 네,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화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화낼 게 별로 건덕지가 없죠. 네, 그냥 다 네. 그러려니. 그러려니. 린 씨도 고맙게 라이브를 한 곡 더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흥년이구나.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많은데. 네. 저 크러쉬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랑했잖아. 야! 진짜? 네.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와! 크러쉬 1년에서 듣는 거야, 지금? 진짜 저의 학창 시절에 정말 애창곡이었지만 변성기가 지나고 이제 부를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야. 사실 우리 세대한테는 진짜 이거는 와, 완전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죠. 우리 세대도 그래. 아 그래요? 자 린 씨 도토리 세대. 아, 도토리 세대. 도토리 세대. 도토리 세대. 자 아,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로 네,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잖아. 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불가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예쁘다.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워. 네 목소리를 들어도 시작한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어떤 욕심들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다치어진 너의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아... 딱 세 글자의 그 반응 문자가 왔는데 우리의 듣고 계셨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세 글자입니다. 이준우 씨가 와 쩐다. 아니야. 아... 나 잘했어요. 진짜 나 그때 그 노래방 향이 나는 거 같아. 어 진짜. 노래방 향이 나고
그게 사랑했잖아가 뜨면 그냥 사랑했잖아 아니거든요. 점점점 사랑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점점점이 앞에 있어야 돼요. 점점점이 맞아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화면 탁 보이면서. 오. 아 진짜. 그렇지 어때요? 많이 바뀌네요. 1열에서 들으셨잖아요. 진짜 이거 완전 은혜 받았어요. 아니 은혜. 이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 6시. 오늘 저녁 6시. 대박 6시. 대박 내는 거야 흠짓. 네 흠짓. 네. 대박 나는 거야. 2시간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아까 신곡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린 씨가 난 히트곡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히트곡 뭐 한 두세 곡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힙합, 힙합.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떤 스코어나 이런 인기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제 음악을 들어주신 소수의 분들만 계셔도 진짜 진짜 행복한 날이 오는데 그날을 위해서 크러쉬도 오늘 같은 열심 네 맞습니다. 무대에 임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요즘에 저의 어떤 해이해진 모습도 바라보게 되고 네, 여러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히트곡이 이제 있으니까 네, 한혜 씨는 그런 마음을 못 느끼잖아요. 아니 그런 것 치고는 크러쉬 씨도 저런 말씀 할 때가 아닙니다. 저 야, 너무 많지. 너무 그럼. 아이, 그럼. 아니, 저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인생은 길고 또 그럼 채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 곡이 들어간 크러쉬의 정규 앨범 6시 발매입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다 플레이리스트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멋있어요. 자 일단 광고로 갈게. Here we go. 자 오늘 린과 크러쉬 오랜만에 컬투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도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안 중요해. 난 안 중요해. 저는 일단 오늘 또 컬투쇼를 통해서 오늘 앨범이 나오기 2시간 전에 이렇게 미리 좀 여러분들께 새 앨범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배님이랑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린 씨도 인사. 네, 저는 컬투쇼 뭐 듣는 너무 잘 즐겨 듣는 사람으로서 초대 받아서 기쁘고요. 네, 공연도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한혜 씨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